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가 IRA법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서는 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조금 좀 주춤거렸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이 뭐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뭐 시장 전망치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었고, 뭐 일단 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만큼 뭐 상당히 그 기존의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IRA 법안 같은 경우에서도 뭐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태양광 그 수요를 지금보다 2.5% 정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R 법안에 따른 이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뭐 올해 15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시장 수요였었는데 2025년까지는 38기가와트로 한 두 배 넘는 그런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특히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태양광 업체인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미국 애리조나에 한 11억 달러를 이제 투자해서 태양광 모듈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덧붙여 미국 세관에서 중국 신장산 태양광 부품을 현재 압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시행 이후에 뭐 중국 이 신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태양광 관련된 뭐 부품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외국 그러니까 중국산이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국내 업체들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중국산이 수입이 이제 미국 내에서 줄어들게 되면서 태양광 가격에 대한 패널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 태양광 패널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인 뭐 OCI나 하나솔루션, 뭐 현대솔루션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화학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부분이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조가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IR 법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한화 첨단 소재 그다음에 HLIM 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한 6,800억 정도 매각을 했는데요. 이 자금 중에서 한 5,000억을 태양광 관련 생산 시설에 뭐 확충을 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태양광 부분의 확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사거리일 동안 보험이나 투신권이 한 1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전일도 한 15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일 만큼 뭐 일단 수급은 상당히 좀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본다라고 해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뭐 가격대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는 한 5만 원 정도 그 전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4만 5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양광주 중에서 한화솔루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월드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노려서 기업들이 광고를 좀 늘리고 있는데 광고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광고주에 대한 이슈가 최근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11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100.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대비 개선되면서 기준치를 상회한 거죠. 그래서 광고주 중에서 광고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응답한 광고주가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광고주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5개 광고비 지출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게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오프라인 광고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오프라인 광고 부분에 대한 수요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새로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시장이 고성장을 보이는 부분도 또 특징적이라는 거죠. 또 온라인 광고 시장은 타겟형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쇼핑할 때 이제 뭐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광고만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타겟팅 광고죠. 그래서 일반 광고 대비해서는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세고요. 이 타겟팅 광고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형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광고 업체들이 ASP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 광고 매체는 TV나 신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TV나 신문 이런 광고보다는 뭐 OTT형 광고라든지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이 다수 성장을 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고주의 외형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내에서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제일기획인데요.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 931억 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요. 디지털 사업이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증가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 등으로 전시라든지 뭐 이벤트 부분의 실적도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 광고주 마케팅 대행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광고주를 개발해 내면서 이런 성과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중남미까지 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또 광고업계 공통 모멘텀은 연말 성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 각종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11월과 12월에 또 마케팅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네, 올해 여름이죠. 한 차례 조정 이후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23,9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기준으로 한 2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제일기획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기준으로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